예, 저는 사단법인 한국물세네트워크의 상임이사로 있는 이기섭이라고 합니다. 물세네트워크는 주로 물세 보호와 연구를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는 만여 종의 새들이 있고요. 한국에는 지금까지 한 510여 종의 새들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철새들인데요. 이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가을철에 보이는 나그네 새도 있고 또 겨울에만 보이는 새가 있고 철새는 어느 시기를 놓치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새를 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는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경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호주, 뉴질랜드까지 대부분 철새들은 동서보다는 남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남북으로 이동하는 새들의 이동 경로를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동 경로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새들은 이런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남반구에서 월동했던 새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가야 되는 장소이고 또 북쪽에서 번식을 했거나 북쪽에서 내려오는 겨울철새들도 우리나라에 거쳐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이런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습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습지는 넓은 범위로서 본다면은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거나 항상 물이 고이는 상관없이 축축한 땅을 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지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내륙의 농경지도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것도 습지인 것이고요. 하천 같은 곳에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습지고 또 산 같은 곳에서도 물이 고이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산에도 습지가 있습니다. 조간대 지역과 같이 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곳이 대표적인 습지입니다. 하지만 습지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곳이어야 돼서 내륙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심이 2m 이내인 곳이면 다 습지라고 하고요. 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 6m까지를 습지라고 합니다. 그 습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물이 일시적으로 있거나 하는 곳들은 다 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지만 않다면은 거의 대부분 내륙에서부터 해안까지 많은 습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습지는 사람들이 개간해서 이용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많은 새들은 이 습지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습지에는 많은 먹을 것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습지들이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새들이 점차적으로 살아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갯벌이 되었던 하천이 되었던 우린 그 습지를 유지시켜줘야만 오랫동안 살아오던 새들이 멸종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들에게 이용하는 원래 장소를 완전히 개발하게 되면 도로가 놓이거나 택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새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한국의 이런 습지들은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많은 지역들이 사람에 의해서 매립되고 간척되어서 원래 있었던 서식지의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들이 점차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갯벌에서는 새들이 멀리 흩어지기 때문에 관찰하기 되게 어렵지만은 물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 중간중간 새들이 휴식하는 유수지들이 있습니다. 영종도에도 작은 송산 유수지라는 작은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수를 볼 수 있고 남동 유수지도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화도나 이런 영종도나 그런 인천 같은 곳에서 그런 유수지가 있는 곳들도 좋은 탐조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수구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갯벌입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갯벌들이 훼손됐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갯벌을 찾는 물새들이 종류가 꽤 많습니다. 뭐 봄과 가을에는 도요새들이 수십 종이 이곳을 찾고 있고요. 또 거머리갈매기 같이 멸종 위기종에 처해 있는 새들이 또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멸종에 처해 있는 저새를 연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멀리 먼 곳에 나가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지만 연수구는 쉽게 저어새를 해안가에서 혹은 남동 유세만 오더라도 많은 수의 저어새들을 보실 수 있고 새끼를 직접 키워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이 새들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물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작은 습지라도 이렇게 뭐 조성해주고 그리고 습지를 나름대로 가꾸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습지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갯벌 같은 넓은 갯벌도 있지만은 물이 야트막하게 있는 그러한 풀들이 자라는 수생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잘 가꾸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습지에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를 버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습지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버리지 않고 습지에 물을 맑게 해주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새들이 먹을 것을 갖게 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철새들이 바로 관찰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새들이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아, 세상이 어떻다, 삶이 어떻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를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또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